정부가 논의 끝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자가 격리자에 한해 손목밴드, 앞으로 안심밴드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정부가 긴 논의 끝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김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결정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밴드 자체를 팔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자팔찌를 연상케 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범법자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팔찌를 밴드로 일단 언어가 바뀌니까 상당히 굉장히 여론 추이 자체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뭐 팔찌가 됐건 발찌가 됐건 밴드가 됐든 착용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네. 법에 있을 근거가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워요. 이게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뭐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왜냐면 일종의 추적장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사생활 할지 인권 관련되면 밀접하기 때문에 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때는 일반 자가격리원을 모든 사람한테 안심밴드를 차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일단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사람에 한해서 착용하게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가격리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을 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격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뭐 확진자가 아니라 할지 아니면 그 범죄의 그 정도가 좀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할 거냐, 아니면 네. 밴드를 찰 거냐. 아,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처벌을 유예해주는 그렇죠, 조건을 그렇죠. 건다는 얘기. 그런 조건을 걸면 밴드를 찰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동의서 받고 밴드를 차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밴드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고발해서 처벌받기로 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안심밴드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고 네. 향후에 있어서 이제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설 교수님 네. 위반한 사람 어쨌든 한 번은 위반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안심 밴드를 착용하는 건데 이미 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경우 아닙니까? 이게 뭐 방역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소일코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위반이 되었고 물론 그분이 감염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감염됐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분이 일단은 위반을 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게 되고 누군가를 만났을 경우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만일에 밴드를 채운다. 그러면 일단은 확산이 된 상황에서 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한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법률의 미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 뭐 상당히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뭔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 발생했는데요. 이 중 대구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으로는 대구에서는 52일 만에 아무도 안 나오기도 했거든요. 설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향 둔화된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외국이 완전히 이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만 제로로 간다든지 환자가 발생 안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향 둔화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구에서 그제는 0명, 오늘은 7명 이렇게 나왔다고 네. 해서 다소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며칠째 국내 순수 확진자는 10명대거나 20명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외 유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요인을 빼고 순수 국내만 본다고 하면은 4월 9일이 16명, 네. 4월 12일이 22명, 오늘
18명 이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20명 안쪽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구로 콜센터나 지금 대구에서 일부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두 달 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어디에서 생기든 상관없이 다소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막고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의 안전 기조는 이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주말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활절이라 교회들도 예배를 하지 않던 교회들도 이번 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겠다고 하고 또 다음 주가 선거라서 막판 선거 유세도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때도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다시 막 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전 되게 불안합니다. 이번 주말에. 사실은 이제 메르스도 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보면 1차 이제 확산돼 오다가 2차 확산이 왔을 때 그게 한 4~5배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예, 예. 또 마지막으로 3차 확산까지도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 한번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결코 죽는 게 아니죠. 결국 뭐 백신이나 정말 치료,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총선과 함께 부활절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네. 부활절 때문에 그렇죠. 각국에서 지금 부활절에 절대 모이지 말라라고 지금 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가 직접 이번 부활절 같은 경우는 절대 이동하지 말라라는 지금 이 경고를 보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교회들이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이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방역의 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방역 지침을 과연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교회당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미터 간격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앉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빽빽하게 앉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2차 확산의 어떤 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거운동입니다. 네. 선거운동이 초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서로 이제 그냥 주먹치기로 하고 예, 뭐 조용한 유세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냥 뭐 악수하고 그냥 바로 마스크도 안 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된 것 돼버린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권 이저 후보자들의 목청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표가 막 예. 보이는데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표부터 엮어보자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뭔가라도 악수는 해야 이게 섭섭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 지금 이번 주말에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아마 각 후보 진영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방역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 거리 하기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좀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또 헷갈리는 게요. 국민들 입장에선 바깥 활동을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일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19일까지로 돼 있지만요. 김 변호사님, 네. 악화되고 있는 이 경기도 살리려면 뭐 경제 활동도 또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좀 들리마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축제 같은 데 가지 마라. 마트 같은 데 가면 사실은 네.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가 완전히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부나 지자체들이 지원금도 막 주니까 이거 뭐 나가서 소비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는 물론 어떤 개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떤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 쓰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모순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상당히 좀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경기만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를 볼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가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우선적인 것은 물론 내수 소비 진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결국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떤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감염자가 완전 줄게 되면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 기간 자체가 뭐 얼마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2의 파동이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상당 부분 어떤 방역이 잘 되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수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자체에서는 너무 내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과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국 감염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튼 뭐 정부 당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의 강도 높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생활 방역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강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것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간 지점 정도가 생활 방역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정부가 우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 네. 그다음에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전체 발생에서 5% 정도 되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러면 내용적으로 생활 방역 체계는 뭐냐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이겁니다. 실제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모인다든가 또는 뭐 밀집된 장소에 모인다든가 또는 심지어 그런 데 모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뛰어앉는다든지 시간을 두고 어떤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경제 사회적 생활로 일부 복귀한다. 제한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환자 수도 더 줄어들고 해외 요인도 괜찮아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줄어들고 또 감염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한 5% 정도 되면 생활 방역 체계로 가서 일단 훈련을 한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이 점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그래서 이제 국민 일반이 이런 데 대한 이해 또 협조 이런 것들이 되어야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구의 한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이 고깃집과 카페를 거의 매일 방문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도 컸었는데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이야기 예. 나온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가격리 2주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또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가 밀접 접촉자로 밝혀져서 그다음에 한 결과 이제 나중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번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자가격리를 조치를 받았거든요. 밀접 접촉이 돼서. 예. 그럼 2주 동안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랬고 계속 주변에 있는 카페를 하루에 두 번 이상도 가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면 유명 커피숍을 네, 매일매일 갔더라고요.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계속 이제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도 고깃집이나 이런 데를 갔고요. 특히 이제 이 커피집 같은 경우는 이 아예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보니까 의자를 많이 이제 빼버렸더라고요. 네. 테이블을 많이 빼서 실제로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간 집이나 이런 집들이 전부 다 이제 방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심밴드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또 이 범하진 않잖아요. 이미 이거는 저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게 이런 분들이 한 몇 사람만 있어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지역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심밴드 이야기 나온 것인데 얼마나 어떤 개인의 준법 정신과 어떤 도덕성에만 과연 기해서 방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4월 19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어떠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학교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정부는 중간에 타협책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클럽,
룸사롱이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불야성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이른바 헌팅 주점 실내포차라고 하는데요. 우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뭐 지금 현장 목소리가 변조를 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헌팅 포차, 실내 포차, 뭐 이게 일반 음식점인 것 같은데 네. 가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 아마 저는 가면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할 거예요. 되게 제지를 당하는 네. 예, 무슨 말씀? 20대들, 특히 20대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이제 30대 초반 중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장마차 하면 포차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생각하는 그런 포차가 아니고 이제 실내 포차인데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떤 조명이나 지금도 활용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간접적으로 우리 뭐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뭐 변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클럽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 집합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클럽을 가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거의 뭐 주로 2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팅 포차를 가는데 헌팅 포차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음식, 일반 음식점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이 노래에 맞춰갖고 떼창도 하고요. 예. 같이 춤을 춘다고 그래요. 아, 거기 저기 일반 음식점 내에서?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클럽은 아니지만 클럽은 주로 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 이 안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킹도 할 수 있고 예. 끝나고 나면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뭐 2차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클럽을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 포차를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크도 대부분 안 쓰고 있죠. 대부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감염의 위험성이 많고, 저 안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데 마스크를 하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할 것이 지금 감염된 확진자가 최근에는 한 20대들이 거의 30% 육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20대니까 면역성이 강해서 뭐 걸려도 문제가 없다 아니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가 아까 뭐 생활 방역이랄지 그런 거 상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전 세계 169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선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뉴욕주에서는 7천 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큰데요. 결국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던 뉴욕 인근의 하트섬에 이 시신을 안치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01년도 9.11 사태가 됐을 때 그때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 하루 사망자가 700명, 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가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뉴욕시가 어떠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한계가 60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한 10배 정도 이상 했으니까 이게 뭐 장례고 뭔가 간에 일단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트럭까지 그렇죠. 갖다 놨습니다. 일단 이제 장례식 네. 못 치니까 냉동트럭이 안 돼. 이 냉동트럭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망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무용고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노숙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나 이런 그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롱스가 있는 이제 이 하트섬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사실 노숙인들을 이제 여기에 매장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네. 여기 뭐 노숙인 쉼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그냥 지금 현재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뉴욕시가 아시겠지만 좀 세계 수도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도 못 치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뉴욕시가 그동안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미 내부적인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면 뉴욕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의료진들한테 좀 제발 좀 와달라. 그리고 각 세계에다가도 뭔가 산소호흡기 이런 거 있으면 제발 좀 빨리 좀 보내달라. 지금 호소를 하고 코모 시장이 호소 주의사가 네.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뉴욕주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설 교수님, 예. 뭐 미국 상황이 악화되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미국에 뭐 약간 둔화 추세가 있다, 뭐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 뉴욕 또는 동부 지역에서는 정점에 이르렀거나 또는 정점에 이르렀을 것 같은 조짐을 약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예.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옆 인접 국가로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번져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뉴욕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부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욕만 놓고 본다고 하면 또는 유럽 인접한 곳만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의 뭐 정점에 와서 정점에 거의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은 아직도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제 하루만 예. 미국에서 확진 환자가 거의 3만 4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예. 사망자만 하더라도 2천 명이 넘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누적 환자,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전반적으로 한 6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보다 훨씬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아직 정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뉴욕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아까 설명 주셨지만 유럽이 일부 1일 확진자가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다들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보실 네. 때 여전히 부활절 연휴 같은 때에도 여전히 그런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럽은. 왜 그러냐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일부 국가에서 정점을 찍고 그 정점에 약간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부활절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이제 약간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거나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감이 있는 국가들도 네. 있습니다. 어떤 일부 국가는 진단 검사를 많이 못해서 희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부활절 이후에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미사도 굉장히 많이 카톨릭 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 이후에 갑자기 환자가 불어나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도 진정세에 들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판단해요. 네. 동남아 상황을 좀 빨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태국에서요. 코로나19 이 확산을 막겠다면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데 술과 코로나19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일단 태국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태국은 이제 송끄란 축제라고 해서 4월 13일, 14일, 15일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이전에도 TV에 보셨을 거예요. 이제 물총 가지고 뭐 쏘고 호수로 네. 물 뿌리고 그게 이제 송끄란 축제인데 예, 예. 이게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기해서 이제 술을 많이 판매하고 그다음 음식제품만 아니라 술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모여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 송끄란 축제를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7월 달로.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이제 4월 달에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리 막 만나기로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흘 동안 술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끄란 축제 연기는 했지만 뭐 자체적으로 줄이기로 쉽고 하니까 이제 그 전에 술을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트에 줄을 서고 있고 마트에 있는 술들이 다 동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정부에서도 뭐 사실 가지고 가서 음식점에 먹을 수는 없지만 집에서 다 송끄란 축제 때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방콕이랄지 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거 뭐 술까지 못 마시게 할 정도로 코로나 확산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인도에서 무려 160km 거리에서 찍힌 히말라야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코로나 사태로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지금 운영을 거의 다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공장들도 해서 위성 사진을 보면 중국의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사진이 있습니다. 네. 특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지금 네팔에 있는데요. 이게 인도 북부의 이제 펀잡 지방에서 보면 거의 그동안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공해로 해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네. 160km 지점에 있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게 히말라야 이 모습이 160km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장관이네요. 인도가 정말. 대기오염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예. 보면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할 만큼 인도의 어떤 이 그 공해가 워낙 심해서 사실 그동안 히말라야 산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공장 운항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산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뭐 다 놀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놀라는 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게 보면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일용직 일자리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일주일, 이주일 걸어서 겨우 집에 도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내부 의료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자도 있는 것이고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렇게 모습을 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네. 굉장히 어떤 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설 교수님 갑자기 인도 상황이 좀 궁금한데 아직은 대규모 뭐 확산 사태를 맞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상황인가요? 인도는 지금 확진자가 약 6,500명 정도 되고요. 네. 사망자는 200명을 약간 상회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또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 확산을 일으킬 네. 전파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3일에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본격적인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걷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도가 지금 완전히 상당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내부 사정이 인프라가 워낙 취약하고 한번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